기업은 B-에가 양수니까 이거 넘겨도 상관없죠. 넘기면 1이죠? 0 아니죠? 이거 넘기면 나눗셈이니까. 1보다 큰가? 작은가? 여기 평균 변화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잖아. 여기 비교하라고 YNX 갖다 놨죠. 여기 1보다는 기울기가 확실히 작음을 알 수가 있으니까 얘는 틀렸죠. 여기 1보다 크다 했으니까. 뒤에는 얘는 프라임도 아니고 리미트도 아니에요. 뭘까? 얘는 뭐를 물어보는 걸까? 비에서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 아니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아무것도 없으면 얘 0이 생략됐다고 봅시다. 얘는 A,FA에서 0,0까지 기울기. 얘는 B, 같은 개념인 거고. 그럼 얘는 이거 비교해서 되잖아. 원점에서부터 A,FA까지랑 B,FB까지랑 비교를 하세요. 눈으로 볼때 뭐가 크지? A가 가파르죠. 그럼 얘는 A가 가파르다는 맞는 말인 거죠. 됐죠? 얘는 알죠? AB에 대한 기울기. A에서 기울기가 이 정도라면 B는 좀 완만하죠. A가 가파르니까, 양으로 가파르니까 A는 크죠. 그럼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겠죠. 디귿은 틀린 거. 디귿은 여기 적읍시다. 틀린 말. 자, 얘는 루트 AB랑 2분의 A 더하기 B는 양수에서 산술기에 의해서 이런 형태가 성립하죠. 근데 현재로서는 AB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 없으니까 이거 등호는 없어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얘가 크죠? 크다? 그러면 F'에 얘가 작은 거니까 뭐 소, 이렇게 해볼게요. 소. 얘는 F'에 크다. 돼? 큰거 들어가면 뭐 그래서 B라고 생각하고 AB랑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작은 거 들어갔을 때 기울기랑 큰거 들어갔을 때 대자 들어갔을 때 기울기랑 비교하면 작은 거 기울기가 큰거 기울기보다 가파르죠. 현재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더큰거 집어넣으면 더 완만해지니까 더 작아지는 거죠. 큰거 넣으면 넣을수록 기울기는 작아진다 해서 얘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맞다. 니은이랑 리을이랑